주세요. 밟아 주세요. 이거 아까 먼지죠. 밟아 주세요. 한 번 더요. 대박. 없죠? 네. 대박. 대박이죠? 진짜 대박인데요? 한 번 더 해봐. 한 번만 더요. 대박인데요? 됐죠? 자, 오늘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입니다. 11년식이고 이제 248,000 키로 뛴 차량이고, 이 차량 충남 서천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장객 전에 매연 좀 밟아 보니까 매연이 좀 나옵니다. 좀 나와서 보니까는 이제 그 카본 시꺼기 슬러지가 좀 고착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 탄 흡기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N타입, 인터쿨러의 N타입, 그리고 무동력 중통 배기 하나씩 들어갔고요. 라파 플러스 원 8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는 오늘 청구 못했습니다. 오염 정도가 좀 심하셔서 내려가셔가지고 교체하시면서 청구하시길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고스트 팩 6장 이렇게 장착하고 테스트링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 3가지 제품 이상 장착하셔갖고 50% DC 시원하게 해서 장착하셨습니다. 차가 지금 보니까 워낙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딜 대표 얘기가 맞는데 지금 우리 네. 네네. 아까 섰다 출발했는데 네네. 좀 스타트가 가벼워져요. 가벼워졌죠. 네. 네. 그럼 타보세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속이 전에보다 엑셀테일을 덜 밟아도 금방 될 거예요. 네, 부드러워졌어요. 네. 저기 이제 빨간 불이잖아요. 네. 엑셀 띄고 가세요. 꽤 거리가 되죠. 100% 뛰세요. 네, 지금 속도 보세요. 천천히 줄여서 계속 가잖아요. 원래대로 뒤에서 당기는 느낌이 나면서 그렇죠. 속도가 뒤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밀잖아요. 오히려 브레이크를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예요. 이게 항속 중이 길어졌으니까 멀리 신호, 아까 저 신호 봤을 때 빨간 불이었을 때가 한 500m 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빨간 불이면 그냥 뛰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에처럼 계속 밟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약간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틀렸어요. 계속 가요? 네, 계속 가요. 저 언덕도 쳐볼게요. 언덕에서 힘쓰는 것도 보세요. 뭐. 저 정도 언덕이 어느 정도 된다 생각을 하시고, 전에 같았으면 이런 언덕 올라갈 때 중간에 힘 딸리면 킥다운 일어나서 그렇죠. 올라갔는데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유튜브 영상만 보면 다 뻥이다, 사기다 뭐 이런 말 많아요. 진동소음도 좋아지니까 다 느껴보세요. 지금 사장님이 안 느껴서 그렇지 기아 변속이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서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다 바뀐다니까요. 기아 변속이 원래 오토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툭툭 치면서 바뀌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조용해지고. 오,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네. 이따가 서천 내려가시면서 좀 고속주행 차 없을 때 사장님 밟을 수 있을 만큼 좀 밟아주고 가시면, 서천 시내 들어가시면 여기서 지금 테스트 주행한 것보다 더 부드럽게 느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달리다가 엑셀을 탁 빼면 네네 속도가 킥 줄었거든요. 네네. 근데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그건 네. 정말 없어요. 없어졌죠. 진짜네요. 진짜네요. 진짜. 진짜. 그리고 이렇게 프론트 네. 칠 때 훨씬 네. 기어 변속이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맞아요. 네. 지금 엑셀 벌써 뗐잖아요. 사장님이 빨리 적응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언덕이면 제가 네네. 차 앞에가 밀리면 제가 네네. 브레이크를 안 잡고 엑셀만 떼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브레이크를 좀 잡았어요. 그렇죠. 계속 나가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거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원래 이렇게 하면 제가 엑셀을 밟고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떼어도 올라와요. 예,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대박인데? 아, 대박이죠. 아, 미치겠습니다. 다 거짓말인지 압니다. 미치겠습니다. 섰을 때 진동소음도 좋아져요. 정차 시에도. 재밌어집니다. 소음이 많이 줄었는데요? 줄어요. 지금 이제 냉각수 넣게 되면 그거 더 좋아지니까 냉각수 교체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있다 하세요. 그러면서 딱 타보시면, 또 냉각수 한 가지 타보시면, 야, 이거 뭐지? 또 이렇게 느끼셔요. 진짜 출발하면서 한번 또.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원래 얘가 출발할 때는 되게 예. 힘들게 출발했거든요. 참. 맞아요. 예. 무겁게. 예. 타보세요.
여기서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떼보세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그 속독하게 계기판 보세요.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아마. 조금씩 올라가죠. 유지되고 안 떨어지고. 지금 65km 되네. 이건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진짜 더 무거운 건 맞아요. 원래 이 정도면 한 10km 정도 증가되거든요. 지금 한 5km 증가됐어요. 그럼 공짜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요 밑에 가서 유턴 할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 유턴합니다. 보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서가지고 브레이크 잡으시고 중립에 한번 놔보세요. 조용히 있다가 잠깐만. 자, 중립에 놔보세요. 이 진동 소음하고, 원래 드라이버에 들어가면 소음이 더 커집니다. 많이. 한번 드라이버 넣어보세요. 오. 이거 해보신 적 있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그죠? 왜냐면 엔진 네.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네네네. 신호대기 때 중립에다 많이 놨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신호대기 때 중립 놓는 거 이 습관은 별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아요. 미션이 안 좋다. 네, 미션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많이 조용해졌을 거예요. 진동도 많이 줄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유턴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선으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럼 사장님 지금 한 반 바퀴 딱 돈 거예요. 어때요? 차가 가벼워졌고. 가벼워졌고. 달리다가 엑셀을 빼면 계속 네. 당기는 느낌이 없어졌고 계속 쭉 나가요 차가. 그렇죠. 지금 사장님이 어느 정도 느낄 건 다 느꼈고요. 요게 오늘 한 5, 60% 좋아진 거고요. 나머지 5, 60%는 타면서 또 계속 좋아져요. 제가 이제 네. 아 이거는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네네 뭐였죠? 매연 나오는 거하고. 네, 매연 나오는 거는 뭐 타시다 보면 네. 바로 다 해결되는 거고요. 유튜브 갔을 때고 뭐 네. 주행 중에 엑셀을 놓게 되면 네네네 쭉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그걸 봤을 때 저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 되네요. 되죠. 그러니까 전에보다 엑셀을 덜 밟아도 차 치고 나는 게 틀려요. 지금 쭉 올라가 보세요. 가속도 좀 빨리 되고요. 엑셀 반응이 빨라지고 지금 엑셀 뛰세요. 오르막이라도 뛰어도 네 맞아요. 그죠? 네. 일부러 내가 여기서 떼보란 거예요. 여기 뺐으면 벌써 가 서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 네. 그죠? 원래 확 틀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오르막 심으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쉬고 오잖아요. 진짜 되네요. 됩니다. 진짜 되네. 대박이다. 이제 뒤에 사장님 차도 이제 작업을 완료하고 나면 뒤에 사장님 차도 소렌토 R인데 길 대표가 장착 전에 타봤더니 다른 소렌토 R에 비해서 많이 무겁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장님들이 그 시내 주행만 거의 위주로 하는 차들이다 보니까 고속으로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ECU가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때려 밟으면 답답해가 때려 밟아도 그때 좀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씩은 좀 차는 밟아줘야 돼요. 그래야 고속에도 이슈가 인식하고 있어야 지금 우리께 유속이 증강이 되고 불안전조되고 안전조되게끔 라파 플러스원이 장착된 거를 이슈가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속, 중속, 고속에서. 그러니까 한번 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 뭐 스타트하는데 전에보다 버거움이 없을 거예요. 없어요. 없죠? 이런 언덕에서는 진짜 되게 무겁게 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이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유튜브 보고 네네 하이말 차주들이 막 아 이거 진짜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네네 짜고 쳤겠지 그랬는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저 짜고 쳤다. 근데 장착하고 운전해보면 모를 수가 없거든요. 1차선 들어가시면서 기어 변속이 진짜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전에는 미션 충격이 살짝 네. 있으면서 바뀌었다면 이제 그냥 부드럽게 쑥쑥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RPM도 떨어져서 기어 변속이 돼요. 자세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기존에 뭐 한 2200에서 바뀌었던 게 2000에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기어 변속이 RPM이 떨어져서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출력이 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업이 된 만큼 기어 변속이 저 RPM에서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신호에 70km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호, 토크 카메라 없습니다. 이게 50% 좋아진 거면 진짜 근데 고속 주행 내려가다 보면 또 많이 느끼겠네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그 지금 한 5, 60% 좋아진 거는 이제 느끼시는 거고 나머지 또 40에서 50%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네. 트럭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 원래는 미션 충격이 있어야 나가면 네네 네. 네. 그게 없어요. 없죠. 네, 부드럽게 나요. 차가 좀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져요? 맞아요. 아니 무게 똑같은데 가벼워졌잖아. 그거예요. 여기서 어디 가요?
아, 계속 시키네요. 한참 왔어요. 이제 투월도 상당히 편해져요. 저기 빨간불이니까 엑셀 뜨셔야 돼.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네. 기아가 킥다운 되면서 네네. 자동으로 속도가 좀 줄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와이드 사장님 지금 많이 느끼신 것 같고, 영상이 좀 긴 관계로 여기서 자르고 좀 이따가 뒤에 사장님 또 테스트 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진짜 제가 고마워요. 아이, 별 말씀이요. 진짜로요. 서천에서 올라온 거 안, 후회 안 되시죠? 일단 이제 네. 검사만 통과되면 네네. 매연 때문에 안 걸리면 다음 검사 때 꼭 검사하고 전화 드릴게요. 전화 꼭 좀 주십시오. 네. 몇 프로 통과했는지. 네, 네, 고맙습니다. 네.